자, 그럼 계속해서 알파 공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섹터와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이 엮이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KC라는 종목입니다. SKC는 이제 제목 그 뭐 종목명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제 SK 그룹에서의 이제 소재 산업 부분을 이제 핵심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자회사로 SKC 솔믹스 그리고 SK 클래시스가 있습니다. 네, 동사의 이제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70%가 이제 화학 분야고요. 약 10에서 15%가 이제 동박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이제 곧 발표될 텐데요. 이제 화학 분야에서의 실적 개선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이제 화학 사업 중에서 이제 의약이나 화장품 그리고 식품에 이제 각종 용제로 사용되는 이제 PG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이 개선되면서 이제 2분기 실적 매출액이 8,340억 원, 영업이익이 약 1,010에서 1,020억 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 정도 연간 기준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화학 분야는 뒤로 하고 이제 동박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이제 제5 공장이 이제 이번 7월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에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동박의 이제 원재료인 이제 전기동 가격이 상승 이 부분이 이제 동박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수출되는 가격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유럽 향으로 나가는 이제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특히 폴란드를 대표로 해서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5공장 말고 이제 6공장과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 역시 지금 이제 동사의 이제 고객사 수요가 되게 폭증하고 있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박 쇼티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6공장과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이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회사가 이제 동박 부분에서 이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보이면서 이제 2025년도까지 현재 이제 3.4만 톤에서 약 7배 증가한 25만 톤까지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 기대감이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럼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C 같은 경우에는 화학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했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상승을 좀 보였던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화학 분야가 뭐 1, 2분기 때 좋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2차 전지가 한번 조정을 받았죠. 이번 주에. 네, 그러면서 종목 역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20일 이평선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여기 강하게 지켜줬었던 이제 뭐 13만 원 정도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신고가 다시 경신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 SKC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